확인해봐. 저 반장. 아, 나 교장이야. 교장인가요? 나 선생님. 선생님이고 학생. 바로 자는 거 봐. 와, 진짜. 아. 왜? 학생이 그럴 수 있지. 자, 시작. 그럼 브리핑 해보시오. 교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일단은 우리가 톱스타에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없는 게 무엇일까?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노력 아니겠습니까? 노력. 그런 이상적인 추상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 담임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위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뭐가 추상적인지 일단은 첫 번째 미래, 두 번째 미래 청명했잖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컨셉을 또 필요한 것 같아. 동의? 누가 보감 생각했어? 네? 죄송합니다. 빠지세요! 우리 조금 변신을 좀 해보자. 이미지 변신 말씀. 그렇지. 보람 선생님께서는 위인도 중에 어떤 컨셉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 한 명 한 명 색깔을 봤을 때 제일 괜찮은 게 나는 섹시라고 생각한다. 스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신이다. 그렇지. 변화를 시키는 거지. 그게 뭐 헤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면 저희 아니 얼굴에서 렌즈만 바꿔도 그것도 메이크업이 있잖아. 그럼 스타가 되기 위해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바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다음 컨셉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있잖아, 우주복 입고. 아, 멋있을 거라니까. 우주선 안에서 춤추는 거 생각해봐. 야, 궁정 떠 있었는데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바닥이 떠 있지. 내가 보기엔 얘는 미래를 앞서 본 거야. 아, 미래를 벌써 본 거야. 얘는 미래를 앞서 본 우리는 어떨 것 같아? 야! 왜? 왜요? 손도 못 했어. 그 시상식에 우리 그 앉아있는 이런 자리석에 앉을 수 있나? 나 우주복으로. 우주복은 힘들 것 같고. 그거 말고. 자, 다음 하고 싶은 컨셉. 발라드 빼고. 근데 지금 선생님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무대가 장난이야? 댄스로 가면 이제 굉장한 비트에 베이스가 굉장히 빵빵. 네. 스피커 터질 것 같은. 오케이. 그리고 우주. 우주는 우주 좋아. 우주. 네. 나도 뭐 힙합이나 R&B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 R&B 장르에 베이스는 빵빵한 미래 지향적인. 그렇지. 그런 곡이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예측을 해볼게요. 우리만의 느낌으로 시작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슈퍼스타 가능성이 될까요? 힘들겠죠. 반대로 약간 이런 스타일. 나는 좀 수트. 수트피. 아, 근데 수트가 우리 주아이는 완전 막 그게 진짜 정장인데 그 위에다 그 우주복 헬멧 하나만. 그럼 왜 써? 그럼 하나 의미가 없잖아 머리는. 그게 미래의 상황이야? 어? 그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 상상이야 이거는? 모든 수트 그런 이유는 다 한 번씩 1등을 했습니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일이 있어요. 그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그 소원을 말해봐. 네? 지금 제복. 그건 정장은 아닌데. 제복도 어쨌든 수트잖아. 제복도 수트야. 저기 있네 소원을 말해봐. 아유, 기관사님. 진짜. 와, 진짜 70년대 학생 같아. 아니, 교장씨, 문 좀 열어주세요. Yes, ma'am. 아까 다들 웃는 상이잖아. 많이 웃는 상이고. 좀. 잘 웃잖아. 네, 웃어줘요. 웃어줘요. 아, 자, 이제 지금 한 2천만 명이 형을 본다. 하나, 둘, 셋. 그럼 아름다운 표정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 저 치킨이 좋아. 웃는 걸
많이 했으니까 약간 신비주의. 아 좋아. 정체를 알 수 없는. 아 그럼 지금부터 숨겨요? 그렇지. 궁금증 유발? 다지. 그렇게 이미 너무 많이 한다. 우리한테 맞는 걸 해야 돼. 저는 말 안 하면 못 살아요. 누구 한 명은 한 번씩 까줘야. 아 상승을 하지 않을까. 노출? 야! 그 노출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혹시 모르지. 반전의 매력! 정도가! 의외의 사람이 보여주는 걸 더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이랬는데 내가 있으면 어떡해. 그니까. 하지만 그게... 없어. 내일 당장 있으면 진짜. 나는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했어. 좋아. 결국 이 얘기를 다 합치면 이렇게 돼요. We can do it all on a style world. 아, 소름 돋아. 뽀뽀뽀. Yeah. We can do it all. 스타타타이브. 렛츠 겟 라우드. 어 이거야. 플러스 주환이의 꿈은 우주 비행사.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위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렇죠.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 나 말 잘할 수 있어. 오케이 해봐. 결론은 그러니까 이 컨셉이든 저 컨셉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다 위시 여러분과 옆에 함께 했을 때 가장 저희답고 개성 있지 않나. 그게 인정받을 때 저희가 빛이 날 거고 그걸 사람들은 스타라고 할 겁니다. 네. 방금 약간 설민석 선생님 같았어요. 지금까지 위 인터뷰 우리도 재미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괜찮았잖아.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만나요. 자 지금까지 We in the Zone 위인터뷰였습니다.